해마다 이맘때면 광양 매화마을은 봄을 즐기려는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양 매화마을에는 오는 19일쯤 매화가 만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매화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곳에 홍매화와 백매화가 관광객들을 반깁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100만 명이 넘게 찾는 광양 매화마을입니다.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됐지만 봄을 느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화율은 60%. 지난달 맹추위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층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매화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을 누립니다. 활짝 핀 매화를 보지 못해 아쉬워하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마산에서 친구들하고 놀러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꽃은 참 예쁘게 잘 폈는데 아직까지 다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너무 아쉽다. 몰리는 인파에 광양시도 분주해졌습니다. 축제가 열리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3월 한 달 동안 60만 명이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주차 공간 2,300면을 확보하고 600여 명이 교통지도에 나섭니다. 갓길 주차에 대한 관광객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그 갓길 주차하실 때도 그 차에 연락처가 없는 차량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조회를 해가지고 빼려면은 그 많은 시간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또 딴 사람들의 그 여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광양 매화는 봄비가 내리고 난 뒤 19일에서 20일쯤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긴 코로나 시국도 언젠가 끝이 날 거라는 희망을 주듯 올해도 매화 마을에는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